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유학생이나 한국 돈을 환전해야 하는 한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관광과 비즈니스 업계는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위조 보톡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박테리아가 사람의 피를 찾아먹는 뱀파이어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국제 전화번호 리스트가 공개됐습니다. 어제 두바이에서 하루 동안 1년치 폭우가 내렸습니다. 75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각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는 등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한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학생들은 근심에 휩싸인 반면 관광과 비즈니스 업계는 반가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미네소타로 유학 온 배 씨는 요즘 외식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지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환율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 신분에 공식적인 일자리도 가질 수 없다 보니 생활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카드를 쓴다든지 뭐 어떤 돈을 좀 부모님께 붙여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알바 같은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학비 마련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고민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은 옆에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1,34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2주 만에 1,380원대로 오르더니 지난 16일엔 1,400원대를 찍었습니다. 중동 분쟁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까지 밀리면서 달러 가치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달러로 한국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유학생과 주재원들은 직격탄을 맞은 반면 미국의 관광업계는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입니다. 원화나 엔화 가치가 떨어져 여행 경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모국 방문팀도 늘어났고 그리고 비행기 표만 사시는 분도 늘어났고 행사보다도 한 30에서 한 40% 정도 늘어났다고 할까요? 이게 아마 깜짝이 될지 좀 더 갈지 모르겠어요. 몇십 통인데 예전엔 그냥 뭐 이렇게 전화만 해서 그냥 가격만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예약하세요.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한인 업체들도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물량보다도 좀 더 많이 싸게 가져와가지고 싸게 이쪽 타운에다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가지고 미국 LA 무역업자로서 경쟁력 강화고 수출 수입 증대, 수출 시장 확대 등을 할 수가 있고 1,400원 선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80원대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에서 위조 보톡스 부작용 사례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와 플로리다, 일리노이, 켄터키, 뉴욕과 뉴저지 등 9개 주에서 안전하지 않은 위조 보톡스 투약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무면허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비의료기관에서 가짜 약물을 보톡스로 속여 주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조 보톡스는 브랜드가 잘못 표기되거나 오염됐고 부적절하게 보관되고 운송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며 눈꺼풀 처짐이나 구강 건조, 말 어눌함과 호흡곤란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19건의 위조 보톡스 투여 사례가 발견됐고 대상자는 모두 25살에서 59살 사이의 여성으로 이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용 목적으로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 같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다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받을 것을 권고했고 반드시 허가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시에 4만 6천여 명의 노숙자들이 거주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노숙자들이 길거리를 벗어나 고속도로 갓길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LA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하일랜드 파크 인근 110번 고속도로의 갓길을 따라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판잣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텐트와 방수포 그리고 여러 폐자재를 활용해 임시 구조물을 만들었고 심지어 돌담을 쌓거나 진입로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들이 대부분 조용히 지내지만 다리 위에서 불을 피우거나 전기를 끌어다 쓰는 등 공공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뿐더러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돌발 위험 상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LA의 높은 물가와 렌트비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박테리아가 사람의 피를 찾아먹는 뱀파이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진들은 살모넬라 엔테리카와 대장균 그리고 시트로박터, 코세리 등 최소 3종류의 박테리아가 사람의 혈청에 끌려 혈액의 액체 부분을 먹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박테리아 뱀파이어즘으로 불리며 해당 박테리아들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장 출혈을 일으킬 경우 박테리아가 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테리아가 혈청을 찾는 데에도 1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들은 혈류를 감염시키는 박테리아는 치명적일 수 있고 이 박테리아들은 특히 피 속 아미노산인 세린이라는 화학물질에 끌리며 이는 단백질 음료의 일반적인 성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박테리아가 혈액의 공급원을 감지하는 방법을 밝혀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삶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AI 사기 전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국제전화번호 리스트가 공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큐어 마이 소셜은 최근 AI를 이용해 미국의 지역 번호와 유사한 해외 국가 번호로 미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챙기는 스팸 국제전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I 기술을 이용한 음성 사기로 목소리를 복제하고 이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큐어 마이 소셜은 국제전화 사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지역 번호를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지역 번호와 유사한 해외 번호는 국가번호 1번 뒤에 232 시에라리온, 242 바하마, 246 바베이도스, 268 안티구아, 284 영국령 버진제도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역 번호들은 미국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의 번호라면서 낯선 지역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번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칼리노프스키 에쿼티 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달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메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웬디스는 8% 인상했고 치폴레는 7.5%, 타코벨 3%, 버거킹 2% 등을 인상시켰습니다.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은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법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번 달부터 패스트푸드 체인 최저임금을 기존 시급 $16에서 $20로 25% 이상 인상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식비가 더 비싸지고 요식업 종사자들은 직원을 감원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 여성이 달리는 구급차에서 뛰어내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LA에 있는 110번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구급차 뒷문을 열고 매달리다 갑자기 뛰어내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여성은 고속도로 출구 경사로를 향해 뛰어 올라갔습니다.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이 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내렸는지 등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75년 만에 폭우가 내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두바이 기상 관측소에 따르면 어제 두바이에 12시간 동안 4인치에 달하는 비가 내렸고 이는 1년에 걸쳐 내리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진 양입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빗물로 도로가 침수되고 야자수가 뿌리채 뽑혀 쓰러지기도 했으며 대부분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일부 시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바이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물에 잠겨 일시적으로 공항이 폐쇄됐고 5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사막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두바이를 비롯해 오만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국가에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특히 오만에서는 돌발 홍수로 최소 1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요타의 일부 차량에서 뒷좌석 문 결함 문제가 확인돼 미 전역에서 5만 5천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토요타는 뒷좌석 손잡이 열림 버튼의 방수 성능이 불충분해 세차 등으로 다량의 물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는 주행 중 뒷좌석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 전역에서 판매된 5만 5천 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3년부터 2024년형 프리우스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 차종입니다. 토요타는 오는 6월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 통보를 할 예정이며 문제가 있는 차량을 무료로 교환해 줄 전망입니다.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1일 관광이 개최됐습니다. 시니어 전문 의료 그룹인 센터 메디컬 그룹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랭캐스터 파피 플라워 필드와 스타워즈 촬영지인 바스케즈락 공원을 둘러보는 무료 1일 관광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측은 회원들의 성원으로 내일 칼스베드 꽃놀이 관광을 또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를 우려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제품의 과잉 생산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3배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3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외환시장의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금융안정과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에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상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세 나라가 공유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역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로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일은 또 중국이 사드 보복처럼 외교 안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제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는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이 각 나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I see scope to further deepen our cooperation on key shared objectives in the region and globally. 이와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 US 스틸의 본사가 있는 피츠버그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피츠버그 방문 직전 지금의 평균 관세 7.5%를 25%로 3배 인상하라고 무역대표부에 지시한 것을 공식화한 겁니다. 다만 중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내 점유율이 이미 급락하는 중이라 이번 조치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어젯밤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쓰나미 우려와 원전 이상은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의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한밤중에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밤거리를 비추는 CCTV가 크게 흔들립니다. 건물의 기와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됐고 건물 안에서는 큰 흔들림과 함께 물건들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상점에서는 선반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어젯밤 11시 14분쯤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해협 사이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39km로 시코쿠 서부의 스쿠모시 등 인접 지역에서는 진도 6 약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6 약은 사람이 서 있는 게 곤란한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NHK에 따르면 가장 큰 흔들림이 감지된 고치현 스쿠모시에서는 가로등이 쓰러지고 전선이 끊기거나 수도관이 파열됐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에히메 현에서 최소 5명이 다치는 등 경상자들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레노 強かった 지역では 家屋の倒壊や土砂災害の危険があります。今後の地震や雨に十分注意し、危険な場所には入らない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이상 보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은 우리나라 부산에서 직선 거리로 370km쯤 떨어진 곳으로 어젯밤 11시 반쯤 국내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소방 신고가 140여 건이 접수되는 등 문의와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노무현 정부 양정철 전 홍보 비서관을 비서실장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종일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TV조선은 새 국무총리로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 유력 검토라며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시간 뒤 또 다른 단독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네, 새 총리는 박영선 전 장관, 새 비서실장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박영선 씨는 문재인 정부 중기부 장관을 지냈고 양정철 씨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현실성이 의심될 만큼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한동안의 혼란은 대통령실이 8시 53분쯤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단 파장은 가라앉았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소설이라는 입장을, 양정철 전 비서관은 뭘 더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김종민 대표는 금시 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오보가 돼버린 보도였지만 정치권은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여당은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네.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국민의 미래 조배숙 당선인은 야당과 협치를 염두에 둔 검토가 아닌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물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통령실의 상황을 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전기차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직원 1만 5천 명 감원을 발표하는 등 업계가 급격한 구조 조정에 나섰는데요. 한국 내 생산업체와 배터리 업계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157.11,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2.71% 급락하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7% 떨어진 것으로 2021년 11월 최고점 대비 60%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전 직원의 10%, 15,000명 해고를 전격 발표하며 어두운 전기차 시장 전망을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테슬라의 미국 내 판매는 14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감소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던 2020년 2분기를 제외하면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폭스바겐이 15조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 조정에 나섰고 미국 GM과 포드 등도 전기차 출시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가 곧바로 국내 배터리 산업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대중화에 앞서 정체 구간에 해당하는 캐즘 단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지원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게 제공되던 보조금도 사라지게 되는데 2천억 원 가까운 지원금이 없을 경우 올해 1분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은 적자가 되는 셈입니다. SK온 역시 올해 1분기 수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두 기업 모두 해외 사업장에 대한 인력 감축과 휴직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중동 확전 위기로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현상이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정부의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초 정부는 물가를 2%대로 묶고 1%대 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달라진 국제 상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 전망한 경제 성장률은 2.2%였습니다. 지난해엔 1.4%에 머물렀지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터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작년에 3%를 훌쩍 넘겼던 물가 상승률도 올해엔 2.6% 이내로 묶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초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만 해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1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이미 $90 선을 뚫었고 $100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주력 품목에 국한됐습니다. 이마저도 과거 호황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저번 달에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빼면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수출이거든요. 반도체도 아직 2020년, 2021년 그때까지 있었을 때 회복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껑충 뛴 수입 물가가 안 그래도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공급 충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용 상승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임금이 충분히 안 따라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또 실질 소득이 낮아지면서 경제 수요를 또 제약하는 이런 요인이 2%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실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6일 특정 연령 이하의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영국 하원에서 찬성 383표, 반대 67표를 얻어 1차 관문을 넘겼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올라가고요. 현재 15세인 2009년생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될 전망인데요. 영국 정부는 오는 2027년 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보수당 정치인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안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술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최고 현대 미술 축제 베네치아 비엔날레 미술전이 현지 시간 오는 20일 공식 개막하는데요. 이스라엘 대표 작가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의 휴전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될 때까지 전시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공식 개막을 앞두고 국가관이 언론에 사전 공개됐지만 이스라엘관은 문이 닫힌 상태였고요. 전시관 앞에는 이스라엘관의 작가와 큐레이터는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시관을 열 것이라는 영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관 전시를 담당한 작가는 인질 가족들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연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비엔날레 예술감독은 매우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개막 전부터 비엔날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요. 앞서 대량 학살 반대 예술연맹은 지난 2월부터 이스라엘 전시 참가 금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그리스 최대 노조인 그리스 노동자 총연맹이 주도한 이번 총파업에는 운송 노동자들도 대거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게해와 이오니아해의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아테네 지하철과 일부 버스, 택시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아테네 중심가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일부 노조와 학생 등 약 4천 명이 시위를 벌였는데요.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물가 대책 마련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젊은 층은 높아진 생계비로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차량이 달리는 거리를 배회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몬태나주 뷰트시에서 서커스 공연을 앞두고 있던 아시아 코끼리가 서커스단을 탈출했는데요. 목욕을 하다 차량 소음에 놀라 도망친 코끼리는 주차장을 벗어나 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코끼리에 놀란 시민들은 영상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조련사가 출동해 코끼리를 서커스단으로 데려가면서 탈출 소동은 2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코끼리가 예전에도 탈출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커스단이 코끼리에게 무리한 공연을 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 사는 10대 형제가 신생대인 천만 년 전에 살던 고대 코끼리의 화석을 발견해 화제입니다. 9살, 10살인 이 형제는 집 근처 들판에서 화석을 우연히 발견했다는데요. 화석의 주인공은 지금의 코끼리와 닮은 데이노테리움이라는 종인데 높이 5m, 무게는 12톤에 달해 독일에 살던 육지 포유동물 중에 크기가 가장 컸고요. 멸종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형제가 화석을 발견한 후 고 생물학자들이 발굴 작업에 나서 뼈 120개를 추가로 찾았다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국내 최대 돌고래 체험파크인 거제 시월드에서 아픈 돌고래에게 약을 먹이고 쇼를 강행했다가 끝내 폐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연이은 동물 학대 소식에 누리꾼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거제 시월드에서 사육하던 큰 돌고래 줄라이와 노바가 숨을 거뒀는데요. 무리한 공연 탓에 돌고래가 죽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장 질환이 있던 큰 돌고래 노바는 아픈 상황에서도 약을 먹으며 죽기 나흘 전까지 쇼에 투입됐고요. 부검 소견서에서는 노바가 죽기 전 스트레스로 수조의 머리를 막는 이상 행동을 보여 부리 끝에 상처가 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노바보다 먼저 폐사한 줄라이도 지난 1월 검진에서 쇼에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판단됐지만 지난 2월 공연에 투입되고 열흘 뒤 죽었는데요. 정부 합동조사 결과 거제 시월드는 돌고래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수온에서 사육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돌고래 건강이 안 좋다는 걸 거제 시월드가 알고 있었고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했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연쇄 살인이나 다름없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동물쇼는 사라져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강원도 춘천시 한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때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차들을 앞질러 갑니다. 이를 놓칠 순 없죠. 그렇게 암행 순찰차가 뒤를 밟는데요. 그런데 이 차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는 건 기본이고요. 수시로 속도 위반을 하더니 차로를 급하게 변경해 추월하는 칼치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위반 사항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 사이 차량 속도는 시속 180km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잡아야겠죠. 통행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안전한 검거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암행 순찰차가 전방 경광등을 켰고요.
정찰을 요구하며 앞지르기를 시도한 암행 순찰차가 드디어 운전자를 검거합니다. 13km 거리를 4분 만에 질주한 남성은 난폭 운전과 초과속 운전 혐의로 별점 총 140점이 부과되면서 면허 취소가 됐는데요. 누리꾼들은 한 방에 면허 취소라니 저런 사람은 재발급도 금지해야 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중국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세금을 써서 한국에 다시 데려오자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누리꾼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해당 민원에 대해 서울시가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게시판이 푸바오 관련 글로 뜨거웠는데요. 서울대공원 푸바오 유로 임대 제한 민원에 서울시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푸바오가 중국에 돌아가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푸바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지내게 될 중국에서 잘 적응해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는데요. 서울시에서 푸바오를 임대하자는 제안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앞서 지난 8일 한 시민이 푸바오를 서울시 예산으로 중국에서 유료 임대하자는 글을 올리면서 개시 9일 만에 1,000건이 넘는 공감 투표를 받았는데요. 하루빨리 푸바오가 돌아오길 바란다며 게시글에 지지한 의견도 있었지만 이 같은 제안을 한 사람을 중국으로 추방해달라, 세금 낭비라는 글까지 등장하면서 찬반 논쟁에 불을 붙기도 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건물에 들어서려면 직원을 직접 마주해야 하죠. 그런데 이곳의 입구를 지키는 건 사람이 아닌 기계였는데요. 미래에서나 볼 법한 그림인가 싶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것이 변화됐습니다. 원격 및 비접촉식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폐쇄 명령이 발효된 상태에서도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됐는데요. 뉴욕시 한 식품 전문점에선 직원이 화면에 나타나 고객을 맞이하고요. 메뉴나 기타 서비스는 키오스크를 활용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원격 근무를 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이죠. 누리꾼들은 인건비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AI로 이마저 대체한다면 진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겠다는 걱정어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